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했다. 오늘 열린 정인이 사건의 첫 공판에서 양모인 장모 씨가 한 말입니다. 굶기고 때리고 결국 췌장이 끊어졌는데도 반성 없는 변명뿐이었습니다. 보살핌의 의무를 버리고 인간의 도덕적 가치마저 외면한 어른들. 상처받고 찢겨진 동심은 이 추위 속에 또 얼마나 떨고 있을까요? 학대로 숨진 정인이 양모가 살인 혐의를 적용받았습니다. 무거운 법의 잣대가 적용됐는데 이 처벌 못지않게 중요한 건 보호겠죠. 심리상담사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 연결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교수님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, 우선 정인이 양모에게 살인죄가 적용이 됐습니다. 아동학대에 대한 강한 처벌 의지를 보여준 건데 가해자들에게 무거운 경고가 될 수 있겠네요. 그렇죠.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그 검찰이 장 씨에게 적용된 죄목을 살인죄로 변경을 했는데 결국 이 살인 혐의에 대해서 판단을 먼저 우선으로 하고 만약에 이 살인죄가 적용되기 어렵다면 그때 가서 아동학대 치사죄로 처벌해달라 이런 취지로 살인죄로 죄목을 변경하게 된 건데 이게 이런 그 상황이 생기게 된 게 이 아동학대 치사 같은 경우에 특별히 사망으로 이어진 경우에는 대부분 그 흉기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 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가 입증되기 어렵다 이런 판단들이 많았고 대개 이렇게 아동치사 학대 같은 경우는 아무리 길어도 4년에서 한 7년 정도밖에 양형 기준이 나오지 않습니다. 네. 상대적으로 살인죄 같은 경우는 10년에서 한 16년 정도로 굉장히 차이가 크거든요.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가족들이 선처를 요구한다던가 이렇게 감경 사유가 발생이 되면 사실상 아동학대 치사죄 형량이 더 낮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중요한 건 이번 살인에 관련돼서 뭐 검찰도 복부 밟아서 살인 고의성 있다. 또 의료계에서도 아무래도 이 입양모가 미필적 고의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.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. 이번 그 살인죄로 변경하는 이 건에 대해서 실제 이 학대로 인한 아동의 사망이 살인이다. 이 점이 좀 명확하게 알려지고 또 이 아동학대 행위자들이 겁을 먹어서라도 학대를 멈췄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러니까 이 사망 살인죄가 적용되면 16년까지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는 또 한파 속에 어린이들이 방치됐다는 소식이 잦았습니다. 이렇게 아동학대 소식이 빈번해지고 있는데 코로나도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을까요? 아니면 잠재됐던 우리의 민낯이라고 봐야 할까요? 아, 이게 참 우리가 코로나로 여러 가지로 고통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약자들에게는 더 긴 고통의 시기가 바로 이 코로나 시국이 아닌가 싶은데요. 어쩌면 이게 코로나의 그림자가 아니라 이 약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이 사회적 돌봄망의 구멍의 크기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지금 이 아동학대 관련해서 우리가 정인이 사건으로 가슴 아파합니다만 실제 이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이후로 이 학대 신고 자체는 또 줄었거든요. 이게 실제 학대가 그러면 실제 줄어서 신고가 줄었는가? 그게 아니라 오히려 온라인 수업 진행되죠. 또 복지시설이나 돌봄시설도 지금 휴거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학대는 감추어져 있고 이 감추어진 학대 속에 어쩌면 그 침묵 속에 더 큰 비명이 들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경제 상황이 앞으로 더 나빠진다 이런 전망들이 있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더 큰 고통을 받게 되는 거고요. 네.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성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 사회적 돌봄 시스템 이 양자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. 네, 정말 이럴 때일수록 모두의 관심이 절실한 것 같은데요. 어린이들을 학대하거나 방임하는 이 어른들의 심리 상태도 궁금합니다. 죄책감 같은 건 전혀 못 느끼는 걸까요? 이번에 이제 대부분 우리 그 안타까운 아동학대 사건에서 다 보면 그 학대 행위자들이 하는 얘기 뭐냐면 살인이도 없었다. 이번 같은 경우 장 씨도 나 살인이도 없었고 복부 밟지 않았다.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 이렇게 학대를 하는 이 범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몇 가지 핑계를 좀 대는데요. 하나는 되게 내에는 내가 잘 알아서 한다. 너는 손 떼라 이런 소유 개념이 있는 경우 네. 또 나는 그냥 훈육했을 뿐이다. 이 얘기는 훈육과 학대 사이의 그 차이를 전혀 알지 못하고 무지한 경우고요. 심지어는 뭐 당신이 그럼 이에 키워봐라 해서 이런 문제들이 아이에게서 나온 것 같은 아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은 양상도 나타나고요. 심지어는 경우에 따라서 예를 들면 나도 옛날에 학대당해서 그렇다. 이런 걸 이제 흔히 우리가 피학대 아동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내가 폭력을 행사하더라도 아이들은 저항하지 못한다는 일종의 우월감을 넘어서는 전능감
이런 부분들이 오랫동안 장기간에 걸쳐서 아동학대를 하는 부모들의 심리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참 자기보다 약한 상대에게, 아이에게 폭력으로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고 우월감을 느낀다는 게 부끄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. 학대나 방임 속에 방치된 아이의 심리 상태도 걱정입니다.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의 상처를 이해하고 또 보듬어줄 수 있을까요? 아, 우리가 이제 아동이 보이는 여러 양상들이 있는데 이 아동학대가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상상만 합니다만 실제 아동학대를 오래 경험하고 그렇게 성장한 내담자들과 이렇게 만나보면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. 그게 바로 뭐냐면 나는 없어져야 될 존재라고 생각을 하거나 이런 자기 혐오가 생겨나면 그 사이에 우리가 많이 들었던 무기력이라는 것을 학습하게 되는 학습된 무기력이 발생하기도 하고요. 이게 발달도 지연시키고 신체 손상도 가져오고 또 중추신경제 장애도 가져오고요. 성장판 손상이라든지 뭐 사지 변형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피학대 아동증후군 같은 여러모로 아이에게 평생에 걸친 영향이 일어나는데 이게 안타까운 것이 그러면 이 부모로부터 딱 떨어지면 괜찮을 것 같지만 사실 여기서 건강하지 못한 애착도 발생하기 때문에 아이에게는 부모에게 그 공격적인 부모로부터 떨어질 자신도 없어져요. 이걸 우리가 공격 애착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애착이 발생하게 되면 불안은 증가되고 떨어지지는 못하고 학대는 강화되고 이런 악순환 쪽에 들어가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들이 건강하게 다시 좀 아이를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원가정으로 좀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심리 프로그램도 굉장히 필요할 거고요. 무엇보다 아무리 못나도 이 부모들이 좀 달라진다면 아이가 그래도 건강할 수 있을 만한 가장 좋은 환경은 부모라고 할 수 있거든요. 처벌도 필요하고 이 부모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나아가서 우리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을 갖기 위해서는 사회적 시선도 빠짐없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감독해야 될 겁니다. 네, 사회의 관심과 감독도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강한 처벌은 사실 당연하겠습니다만 미리 예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? 이 아동학대 의심 신호랄까요? 그런 게 있을까요? 아, 있습니다. 우리가 주변에서 꼭 그 아이들을 살펴보실 때 꼭 아이들이 발견되는 거 보면 추운 겨울에 배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마트에서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물건을 훔친다든지 이런 상황이 우리가 뉴스에서 봤던 피학대 아동들에 관련된 주요 모습들인데 이런 것도 당연히 나타나고요. 이런 거 말고도 아이가 몸에 이렇게 뭐 반바지 같은 걸 입었는데 이 사용된 그 아이를 때리는 데 사용됐던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난다든지 아니면은 애가 집에 가기를 극도로 피한다든지 어른들을 두려워한다든지 아니면은 예상치 못하게 아이가 조금 성장한 이후에 한 10세 이후가 됐을 때는 비행이라든지 아니면 퇴행의 양상이라든지 이런 문제 행동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주변에서 의심되는 상황이 있다면 주저 말고 신고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못난이 어른들에 대해서 명백한 처벌도 하고요. 무엇보다 이런 그 아동보호 시스템이 아무래도 좀 확충되는 게 중요한데 그중엔 우리가 흔히 처벌에 대한 인프라만 생각합니다만 이 아이들이 장기적으로 상담을 받으면서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정서 인프라 또 주변에서 함께 이웃들이 신고해주고 이상하면 보듬어주는 이 마을 공동체의 돌봄 인프라 또 뭐 방문 인력이라든지 또 가해자 조사 거부가 많이 일어나니까 이런 거에 대한 보완책이나 학대 행위자에 대한 등록제 이런 사회적 정책적 인프라 이 모든 것들이 함께해야 아이들을 살려낼 겁니다. 네, 서로를 보듬어주며 관심을 가지고 예방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